안녕하세요, 사랑파워입니다. 더클라임 양재점 9월 19일 세팅 프로우 B-1 완등 영상입니다. 파인딩을 잘못해서 여기서 한번 떨어졌고요. 오른발 찍고 손 갖다 대면서 시작해줬고요. 오른손 개수통 잡고 합손했다가 플립 느낌으로 오른손 다시 나갔고요. 아까 떨어졌던 구간은 오른발 올리고 왼발 힐 걸어주면서 안정감 있게 왼손 나가줬고요. 여기서도 살짝 불안한 게 발도 불안하고 합손을 해서 가야 되는데 저기 공간이 되게 좁아서 약간 힘들었고요. 천천히 일어서서 완등해줬습니다. 아니 이거 파인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옆에 볼륨 저거를 갖다 놔가지고 되게 쓰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착하다 보니까 계속 입구에서 컷 당했고요. 사실 이게 하다가 잘 안 돼서 마무리할 때 붙었는데요. 아 이때는 파인딩이 그래도 되더라고요. 저기 매크로 홀드를 언더 부분 푸시로 버텨주고 왼손 천천히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잡고 나면은 할만하겠거니 했는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또 힘이 빠져서 그런지 홀드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궁상맞게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발도 막 터져버렸고요. 다시 천천히 신중하게 오른발 찍고 오른손 나가고 손 모았다가 오른손 한번 나갔고요. 여기서도 파인딩이 잘 안돼서 그냥 오른손 조합으로 한번 더 쳤어요. 그리고 완등으로 갔는데 왼손 보시면 팔꿈치 지금 하늘 향해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진짜 힘들어서 저거를 제압을 못할 뻔했어요. 진짜 쉽지 않은 파랑이었습니다. 간만에 스타트가 코디로 나온 빨강인데요. 생각보다 코디가 어려웠고 약간 다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순간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아 진짜 아프더라고요. 다시 약간 위로 뛴다는 느낌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뛰어줬고요. 완등했습니다. 런앤점프 동작이죠. 저는 왼발 디드면서 시작해줬고요. 여기서 뛸 때 약간 위로 뛰겠다는 생각과 반동을 버티기 위해서 왼손을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뛰니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홀드도 상당히 멀었는데요. 저는 왼손 언더로 잡고 깨구리 자세처럼 풀짝 뛰어서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부분은 뭐 별거 없어 보이긴 한데 발이 살짝 미끄러워서 약간 불안했지만 왼쪽 각진 부분 잡아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유연성은 부족한 편이 아닌데 오른발을 못 믿어서 저기 무릎 대고 가다가 떨어졌고요. 오른손 뻗어서 나가지고 오른발 저기 매크로 홀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발 보면 아시겠지만 불안해가지고 계속 여러 번 딛는 거 보이시죠? 아 오른발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왼쪽 무릎 사용해줬고요. 다행히 무릎을 사용해서도 힘을 실을 수 있는 높이까지 왼손이 갈 수 있어서 천천히 오른발 가지고 오면서 합선해서 올라가 줬고요. 저 부분이 크럭스 구간이고 나머지 윗부분은 쉬웠습니다. 요 빨강은 한방에 해냈고요. 여기가 크럭스 구간 같은데 저는 왼발 올려서 니바 끼우고 왼손 나갔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 힐 걸어주고 위로 상승 동작 올라가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은 뭐 천천히 올라가 줬고요. 다이노 동작이 있는 초록 빨강이고요. 생각보다 멀어 보이는데 은근 또 거리가 잡을만 하더라고요. 오른발 찍고 있으니까 오른손 나가고 저는 그 상태로 왼발 넘겨줬고요. 두 번째 각진 홀드 안쪽에 피스 부분 잡아주고 여기서 오른손을 언더로 바꿔 잡아서 왼손 크림프 잡아줬어요. 오른손 슬로퍼 홀드 잡기 전에 오른발 톡 걸면서 제압해줬고요. 완등은 이지피지 했습니다. 지금 잡은 홀드 손가락 오지게 아픈 홀드인데요. 힘 빠졌는데 저거 잡으니까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왼손 나가고 플래깅으로 오른손 나갔고요. 오른발 스타트 찍고 왼발 히로 걸면서 왼손 크림프 잡았다가 오른손 감아주면서 제압했고요. 여기서 저는 왼발 찍어주고 왼손 나가면서 오른손 따라오고 발 바꿔서 왼발 크림프 딛어주면서 오른손 한시 방향으로 깊게 쳐서 제압했어요. 왼발목 살짝 틀어주면서 왼손 나가고 완등은 좋더라고요. 오른발 찍고 오른손 나가고 왼손 던지면서 바로 왼발 보내면서 찍어줬고요. 오른손 따라와서 이 크림프 홀드 같은 게 있는데 왼손으로 잡고 왼발 보내줬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몸을 비틀어서 오른손 잡고 왼손 언더로 잡아줬고요. 왼발 매크로 홀드 믿어주면서 오른손 쭉
뻗어서 나갔고요. 왼손 홀드가 좋아서 왼손 벽 디드면서 제압했고요. 빠르게 올라가서 완등 잡았습니다. 앞부분은 어려운 게 없고요. 여기에 게스통으로 가면서 이거 버티는 게 약간 어렵더라고요. 왼발 벽 살짝 갖다 대면서 시작해 줬고요. 오른발 올리고 벽에서 멀어졌다가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오른손 푸쉬하면서 왼손 잡고 버텨줬고요. 오른발 볼륨 딛어주면서 합선하고 여기서 오른발 니바 걸어주면 오른손 게스통으로 나가기 편하고요. 왼손 같이 따라와주고 오른손 쭉 뻗어서 잡았고요. 저는 오른손을 위쪽으로 잡아주고 오른발 보내고 왼손 따라오면서 바로 오른손 게스통 버텼어요. 이때 오른발이 불안하긴 한데 최대한 꽉 딛어주면은 안 빠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머지 보라들은 동작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봤는데 얘는 시작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앞부분은 할 만한데 저기 오른손 크림프 잡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저기서 왼손을 제가 도저히 못 벗겠더라고요. 이번 세팅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좀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색이 풀고 싶었지만 결국에 남은 건 보라색뿐. 오늘도 내 몸엔 밴드가 늘지만 내 목표는 앵클. 구독 눌러주시면 앵클이 따라옵니다.